10월 17일 신선대 일출은 감동의 시작. 지금부터 공룡 능선의 가을빛 산행을 시작합니다. 저희 큰세봉 꼭대기 정상에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제 옆으로 암봉이 이렇게 쭉쭉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산이 좋아 산다람쥐입니다. 저는 다시 소천봉에 도착했어요. 어제 제 앞쪽 방향에서 봉정암으로 올라왔잖아요. 오늘 중청에서 하루 자고 지금 3시에 일어나서 공룡능선 신선대 일출을 보기 위해서 가고 있어요. 지금 하늘의 별이 장난 아니에요. 이 시간에 설악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대피소를 이용해야만 가능할 것 같아요. 아마 산악회나 아니면 다른 개인적으로 오신 분들은 3시에서 출발해서 지금 오색이나 뭐 소공원 쪽에서 열심히 올라오실 것 같거든요. 근데 저희는 벌써 소천봉입니다. 그리고 공룡능선 신선대에서 일출을 본 분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전 진짜 행운아 같아요. 여러분도 행운하고 산다람쥐 TV를 보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공룡능선으로 열심히 가볼게요. 이쪽 희윤곽 방향으로 1.3km 가서 문오미 고개 쪽으로 해서 공룡능선 타겠습니다. 열심히 가볼게요. 화이팅! 오늘 공룡능선 영상은 제가 자신하건대 이렇게 다양하게 담은 영상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열심히 찍었으니 꼭 만족하신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저희는 희윤곽 대피소에 도착했어요. 공룡능선 타러 가는 길 중에서 제일 힘든 구간인 것 같아요. 소청 산거리에서 희윤곽까지 완전 가파르게 해서 내려왔거든요. 이제 여기서 좀 간단하게 간식 먹고 재정비해가지고 공룡능선으로 출발해 볼게요. 화이팅! 대피소 오픈했나 봐요. 지금 사람들이 다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보통 공룡능선을 가기 전 희윤곽에서 재정비를 해요. 희윤곽 매점에서 물도 사고 간식도 먹고 좀 쉬면서 가방 정리를 하죠. 오늘은 일출 시간인 6시 30분을 맞추기 위해 어수선한 희윤곽을 뒤로 하고 바로 공룡능선으로 출발했어요. 저희 신선대에 도착했어요. 희윤곽에서 1km 보면 되는데 1km 진짜 빠르게 왔어요. 일출 시간 맞추려고 급하게 왔거든요. 오늘 일출 시간은 6시 30분. 이제 한 10분 정도 남았어요. 여러분한테 멋진 일출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쪽에 붉게 지금 해가 떠오르기 전 전 증상이 보이고 있어요. 한번 같이 올라가 볼까요? 힘들어. 힘들어. 엄청 차네. 신선대에 도착해서 보니 왼쪽에 위치한 암봉에 일출이 가려졌어요. 그래서 그 암봉을 올라가서 일출을 보기로 결정했어요. 등반을 하기 전 암벽을 보고 관찰하여 나아갈 길을 찾는 기술인 루트 파인딩을 해보니 충분히 가능성이 있었어요. 저의 선택이 맞았어요. 올라가서 보니 사방이 막힘이 없이 쭉 펼쳐진 풍경에 반대편 암봉 사이로 선명하게 떠오르는 아름다운 일출을 만날 수 있었어요.
감동적인 일출 어떠셨어요? 전 진짜 감동 그 자체였어요. 근데 암봉을 오르는 것은 위험할 수 있어요. 중간에 겁을 먹으면 다리가 흔들려서 추락할 수 있으니 꼭 등반 경험이 있으신 분만 올라가세요. 산행에 있어 안전이 가장 최우선인 거 아시죠? 신선대는 굳이 위험한 암봉을 오르지 않아도 국룡능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멋진 풍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요. 거기서 쉬면서 사진 많이 찍고 가세요. 신선대에서 바로 아래 방향 암릉으로 내려가면 조금 더 가까이 국룡능선의 전면을 볼 수 있어요. 저는 그쪽 방향으로 내려가서 거기의 모습도 영상으로 담아볼게요. 낙엽들은 조금 말라있는 느낌이에요. 근데 멀리서 우리가 신선대에서 공룡능선을 봤잖아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일출은 또 어떠셨어요? 너무 멋있었죠? 제가 신선대 그 옆에 울산바위 쪽 봉우리 한번 올라가서 여러분한테 일출을 보여드렸어요. 그 바위가 있으니까 일출이 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올라가니까 하체봉 사이에서 일출이 이렇게 떠오르는 모습이 진짜 예술. 오늘 날씨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1275봉으로 가고 있는데 가는 길은 이제 1275봉 거의 다 왔을 때는 치고 올라가야 되지만 조금은 능선길로 해서 올라가다가 치고 올라갈 거예요. 계속 진행해 볼게요. 공룡능선을 등산할 때 보통은 소공원에서 시작 마등령으로 올라와서 문어미 고개 쪽으로 진행하는데 저는 경험상 반대 방향, 즉 지금 제가 진행하는 공룡능선 코스가 덜 힘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공룡능선을 등산하고 싶어도 너무 힘들까봐 겁이 나서 시도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전 그럴 경우 대피소에서 1박을 하시길 권해드려요. 대피소에서 자는 것이 불편은 하지만 무언가를 도전하고 이루고 싶다면 그것 또한 즐거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깊어진 가을, 지금은 늦었지만 꼭 내년이라도 공룡능선을 도전해보세요. 분명 힘들지만 행복한 경험이 될 거예요. 저희 공룡능선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고목에 도착했어요. 제 뒤에 보시면 여유주바위 보이시죠? 딱 이렇게 용이 구슬을 물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여기서 이제 1275봉 쪽으로 계속 진행할 건데요. 오늘 날씨 너무 좋아요.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하늘은 파랗고 1275봉 정상의 멋진 뷰도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여기 털 진달래가 계절을 모르고 피어있네요. 어저께 동정암에서도 제가 봤거든요. 얘네들 좀 많이 폈네. 역시 공룡은 너무 멋있어요. 이 공룡의 단풍은 이제 끝물인 것 같아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떨어지고, 잎도 떨어지고 있고 말라가고 있어요. 공룡 능선의 단풍 산행은 안에서 가까이 단풍 나무를 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공룡 능선을 걸으면서 보이는 설악산의 단풍이 물든 가을빛 모습을 보는 것이 진리인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볼 때는 올해 가을 시즌은 끝났지만 산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으니 내년을 기약해 보세요.
저번 봄에 서합 대정주 했었잖아요. 그때도 공연상을 희운각에서 시작해서 마등역으로 내려갔었어요. 이 길이 처음에 초반에는 더 쉬워요. 그래서 공룡을 처음 타신다면은 희운각에서 출발해서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늦게 가고 있는데 지금 제 바위와 바위 사이에 1275번 보이시죠? 딱 삼각형! 난 산이야!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죠? 거기까지 쭉 진행해 볼게요. 1275번 가기 전 관문과 같은 촛대바위 안으로 들어왔어요. 촛대바위 안에서 보는 풍경은 1275봉의 예고편과 같아요. 아, 여기서 이 정도로 예쁘면 저 위에서 보이는 풍경은 얼마나 예쁠까? 이런 생각이 들게 하죠. 왜냐면 바로 옆에 1275봉 정상이 보이거든요. 저희는 1275봉에 도착했어요. 이제 마등역 상거리까지는 2.1km 남았어요. 오늘 제가 일정을 마등역으로 내려갈지 오세암으로 내려갈지 고민했는데요. 오세암으로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직 산타운즈TV에서 오세암 영상을 안 남았거든요. 오세암의 멋진 풍경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저 이제 1275봉 올라갈 건데 오늘은 좀 사람이 많네요. 제가 평소에 왔을 때보다 1275봉이 워낙 이쁘다고 많이 알려져가지고 많은 분들이 올라오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가볼게요. 고고고! 1275봉에서 반대편 소공원에서 출발해서 오시는 많은 등산객들과 만나게 됐어요. 산타안지TV 유튜브 구독자분들도 계셨고 그 중에 1275봉을 올라가고 싶어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어 함께 올라갔어요. 가지! 잘 펴놓고 오늘 있잖아 1층인데 힘이 빠졌어. 기회를 놓쳤어? 기회였는데 이쪽으로 올라오세요. 네, 여기 말고 여기? 아, 글로요? 이쪽 오신다. 올라오시네? 네! 우와! 이리 올라가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녕! 이제 그쪽에 1275봉 정상에 도착했어요.
여기서 저 안쪽으로 큰 세봉이 보이는 데까지도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쪽 뷰가 너무 이뻐요. 저희가 왔던 공룡능선의 길을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저희 여기서 사진 좀 찍고 큰 세봉 보이는 데까지 계속 진행해 볼게요. 1275봉 정상 풍경이 멋지다는 것을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있어서 위험을 무릅쓰고 용기를 내서 그 풍경을 보시려고 1275봉으로 올라오세요. 전 담력과 경험 그리고 인솔자가 있다면 조심해서 꼭 1275봉 정상의 멋을 경험해 보시길 바래요. 거긴 이 세상 풍경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항상 안전에 주의하세요. 정상 쪽에 안쪽으로 들어오면 큰세봉 보이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전망이에요. 오늘 신선대에서 일출 보고 1275봉까지 올라왔는데 아, 시야가 너무 깨끗해요. 여러분한테 공룡능선의 멋진 단풍을 보여드릴 수 있어가지고 너무 기뻐요. 저희 이제 하산해서 나한보 쪽으로 계속 진행할게요. 1275봉을 내려와서 큰세봉으로 가고 있어요.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신선대 일출도 아니고 1275봉 정상뷰는 이제 너무 많이 보여줬고 진짜 하이라이트가 남았어요. 바로 큰세봉 정상에서 바라보는 환상적인 설악의 전망입니다. 큰세봉을 가기 전에 킹콩바위를 먼저 만나게 돼요. 킹콩바위는 협곡역 안봉의 옆모습이 킹콩을 닮아 킹콩바위인데 촛대바위와 더불어서 공룡능선에서 유명한 바위죠. 여기도 사진 포인트니까 꼭 멋지게 사진 찍고 가세요. 저희 킹콩바위에 도착했어요. 이제 마등령까지 1.7km 남았거든요. 여기 킹콩바위에서 보면은 협곡처럼 이렇게 멋있는 풍경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뷰 구경하고 마등령 쪽으로 계속 진행할게요. 오늘 단풍, 설악의 단풍을 즐기러 진짜 많은 분들이 오시고 있어요. 딱 중간 지점인 여기서 진짜 올라오시는 분, 내려오시는 분 계속 만나고 있어요. 큰세봉 올라가려고요. 가시다 보면은 샛길이 있거든요. 이렇게 암벽 넓게 된 대로 해서 한번 올라가세요. 쭉 길 따라 올라가면 돼요. 와, 여기도 너무 멋있는데요. 좀 더 올라가 볼까?
저희 큰새봄 꼭대기 정상에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제 옆으로 암봉이 이렇게 쭉쭉 연결돼 있어요. 저쪽에 1275봉 정상의 옆모습도 보이고 있거든요. 1275봉 정상에 지금 보면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여요. 아마 저기는 많이 알려져서 올라가지만 여기 큰새봉은 좀 알려져 있지 않아서 올라오시는 분이 없는데, 여기도 한번 등력이 되신다면 올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또 다른 설악의 매력? 신세계? 그런 느낌이에요. 설악은 진짜 매력이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여기서 한번 뷰 쫙 돌려드리고 저도 사진 한번 찍고 그리고 계속 진행할게요. 단풍이, 그리고 저 암능이 새석대 위에 머리 단풍이 딱딱 핀 것 같아. 너무 예쁘다. 우산물도 엄청 가까이 보이네. 여러분, 제 말이 맞죠? 설악산 공룡능선의 다양한 모습을 담아왔죠. 이제 남암봉을 지나 마등령 상거리에서 오세암 방향으로 진행할 거예요. 오세암은 제가 처음 가는 등산 코스라 어떤 모습인지 기대가 돼요. 여러분도 궁금하시면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오세암의 알록달록 단풍 든 아름다운 모습을 구경해 주세요. 오늘 제일 힘들 구간. 공정함으로 올랐어요? 아, 오늘은 아니고 이제 아니지, 며칠 지나야 되죠. 네, 편집해야 되니까. 올라와. 편집해야 되니까. 다음 주쯤 되겠다.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아무 주말 보겠네. 저희는 이제 설악산 공룡능선의 마지막 봉우리 나암봉에 도착했어요. 저희 나암봉에서 보면은 이 안쪽으로 지금 단풍이 절정이에요, 절정. 너무 이뻐요. 이쪽으로 와서서 이 계곡 밑을 한번 보세요. 저희 이제 마등령 상거리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요. 이 너덜 구간 지나가서 조금만 내려가면 돼요. 아, 마등령 이쁘지만 진짜 힘들죠. 오늘 공룡에서 많은 등산객들 만나는데 어떤 분이 징글징글한 마등령이래요. 그 정도로 힘든 구간이에요. 저희는 마등령 상거리에 도착했어요. 이제 저희 오세암으로 내려갈 거거든요. 오세암, 영시암, 백담사까지 7.5km 정도 남았어요. 꾸준히 한번 내려가 볼게요. 여기는 제가 지금까지 설악을 다녀보면서 처음 가는 코스라 어떨지 저도 궁금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등산객들 만났는데 다들 설악산 단풍에 감탄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진짜 감동, 완전 감동 먹었어요. 이제 그러면 그쪽으로 계속 내려가 볼게요.
여기가 그 급등사구나. 그 패스에서. 아. 이제 화산길이가 지나갔어. 예쁘다. 마등령에서 오세안까지 가는 1.4km는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가파른 내리막에 낙엽도 많이 쌓여 있으니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세요. 그래도 가는 길 빽빽한 숲에 아름답게 물든 단풍을 보니 눈은 즐거웠어요. 저희 오세암으로 가고 있는데요. 한 500m 남았는데 이쪽 가는 길도 절대 쉬운 길이 아니에요. 좀 가파른 돌계단으로 된 내리막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이쪽 단풍이 너무 이쁘거든요. 내려가면서 단풍 구경하면서 갈게요. 눈 뜨면 눈부신 아침 햇살과 모닝콜로 너와 시작하는 하루 마치 내 인생의 포커스가 지금에 맞춰진 걸까. 향기가 오늘 하루도 날 기대하게 만드는 걸 우리 오늘은 또 어떻게 지낼까. 노을 밤만 보고 있어도 좋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난 좋아. 도착했어요. 오세암을 보니까 많은 등산객들이 와 계시는데 여기도 숙박은 할 수 있긴 하대요. 저희 여기서 이제 영시암 지나서 백당사까지 쭉 진행할게요. 싶었던 명동 길거리 음식 내일 그걸 먹으러 가볼까. 너와 마주 앉은 지금이 난 좋아. 너의 맘도 알 것 같아 모두가. 영시암 가기 400m 전쯤 계곡에서 족탕하기 딱 좋은 곳을 발견했어요. 오랜 등산으로 피곤해진 발을 차갑게 식혀줄 수 있어 무척 반가웠어요. 어제 오늘 수고한 발을 좀 차갑게 하려고 들어왔는데 진짜 차가운데요? 오늘 느낌은 너무 좋아요. 여기서 좀 뜨거워진 발을 좀 식히고 그리고 영시암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열심히 내려가 볼게요. 시원하다. 벗어졌어. 공룡 능선의 웅장한 모습도 설악의 매력이지만 지금처럼 우거진 숲길에 계곡 소리를 들으면서 걷는 길도 자연의 깊은 숨을 마시는 것 같아 전 좋았어요. 저희 영시암 산거리에 도착했어요. 제가 어제 이쪽 올라가면서 저기 탐방로 안내 표지판에서 코스 설명해드렸었는데 기억하시죠? 오늘 내려오는 길 진짜 오세암까지는 좀 힘들었어요. 엄청 가파르게 공룡을 타고 내려와서 힘들긴 한데 그래도 마등령보다는 그렇게 힘들진 않는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출발했던 영시암 그리고 백당사 쪽으로 계속 진행할게요. 여기서부터는 한 3.5km 백당산까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공룡 능선을 타고 힘들게 마등령 쪽으로 하산하는 것은 죽음이죠. 보다 수월한 오세암 코스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오늘의 설악산 단풍 등산 어떠셨어요? 어제 백담사에서 시작해서
저희 봉정원 갔다가 대청 찍고 중청에서 하루를 자고 그리고 중청에서 일어나가지고 공룡누선의 신선대에서 일출을 보고 공룡누선을 타고 그리고 다시 이쪽 영시암으로 내려왔어요. 오늘의 등산 저는 너무 좋았어요. 진짜 단풍의 최절정? 설악산 단풍의 최절정을 볼 수 있어서 황홀했고요. 이렇게 멋진 단풍을 여러분께도 보여드리게 돼서 진짜 기뻐요. 저희 여기까지 오는데 오늘은 총 15km 걸렸고요. 시간도 12시간 걸렸어요. 저희 어차피 백담사 가는 길은 어제 찍었던 영상이랑 똑같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산다람쥐TV 만족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꾹꾹 눌러주시고 다음 등산에서 만나요. 열심히 이쁘게 편집해볼게.